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돌아다니고, 부산에 와서는 작업실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도 작업실 2차 이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아마 또 방송이 늦게 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택니지, 루트 777, 1, 2차 촬영을 끝냈습니다. 1차는 서해안이었고, 2차는 동해안 촬영을 끝냈습니다. 동해안 한번더 일정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3월 20일부터는 남해안 촬영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안도 한 12일 동안 남해안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은 구성을 하고 폰티를 짜고 촬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작정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작정 찍고 사진을 분류해서 편집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둘다 좋아요, 사실은. 어느 것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의 촬영이면 콘티를 짜고 들어가는 게 좋고, 촬영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좋죠. 일단은 촬영을 해서 또 분류해서 나누어 가지고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서해안 촬영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동해안 촬영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구상을 하면서 서해안을 촬영을 직접 나갔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없었어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 서해안의 발전상이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못하구나, 이런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국토가 제대로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서해안이 좀 우울하고 동해안이 조금 밝습니다. 남해안은 아마 꽃피는 가을이 되면 훨씬 더 상황이 좋은 사진을 찍고 또 활달한 사진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는 저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 있고, 여러분에게도 기대감을 주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서해안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해안 사진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동해안은 이번에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동해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시작이 저기 주문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거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고 있죠. 나무 두 그루, 잎이 다 떨어진 나무 두 그루와 그죠? 배가 두 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를 클로즈업에서 찍었어요. 그죠? 이거는 24mm.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24, 120을 항상 상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4mm로 찍고 뒤에 건너가서 다시 120mm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편집을 하면서 이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중에는 편집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앞사진이 뒷사진을 부른다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진을 놓고 싶어도 앞사진이 B사진을 부르면 B사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샷을 나누어 찍어 놓고 있는 거죠. 이 사진도 아마 같은 장소에 찍었는데 또 다른 사진이죠. 색장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죠? 느낌이 다 다르죠? 비슷비슷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건물 사진. 여기 서핑하는, 여기만 온폭 파인드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진이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 잘 찍혔어, 이런 생각보다는 편안한 느낌에 홀로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겁니다. 경주에 왔네요. 경주에 왔네요. 경주에 와서, 이제, 경주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 경주에 대표적인 게 첨성대 아닙니까? 첨성대를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전체적 흐름 이렇게 있죠. 사진의 흐름이
삼성대가 있고 앞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첨성대 옆에서 첨성대 옆에 또 대릉에서 연날 연을 사는 아이와 그러니까 사주는 어머니 저 아빠가 보고 있고 아이는 연을 보고 있고 요 사진도 제가 요 사진을 고를까 이 사진을 고를까 이거는 동작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동작이고요. 이거는 동작 이전의 동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쓸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을 때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사진이 같이 제 제자가 제 옆에서 저를 찍은 건데 제가 사진기를 메고 있고 이 연판은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아, 연은 잘 파십니까? 애하고 연 아버지가 한 30년 여기서 팔았는데 제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과 저는 이미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이 되었고 또 제가 사진을 찍어도 충분히 커버하고 이 사람이 사진 찍어도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지금 이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분이 이제 조금 주인 아저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팍 찍으면 기분 나쁘죠.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찍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상은 이 상태에서 손님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오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촬영하는 폼을 보면 뒷모습을 두고 찍어 놨어요. 보십시오. 그죠? 아무것도 두고 다니지 않았어요. 카메라 한대 달랑 메고 다닙니다. 24, 120, 니콘 D6. 그죠? 달랑 메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보면 카메라 끈이야, 끈만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다가 의식을 하고 있다가 의식을 안 하기 시작하죠. 저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걷어내어서 슈팅을 하는, 순식간에 슈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대왕암에 가서, 대왕암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울산의 대왕암 공원의 느낌. 시선을 보십시오. 뻥, 동그랗게 돌아서 나가지는 않죠. 여기서 빙글빙글 돕니다. 되게 모던한 느낌의 대왕암 공원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야. 한국도 이제 정말 훌륭하게 유원지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시선이 돌고 있는데 약간 거슬리게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재밌죠? 오늘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에 가다가 왼쪽으로 빠지면 이 전경이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족사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전화기로. 이 전화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싹 뒤로 돌아서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분들 사진과 해동용궁사의 전경을 함께 찍었습니다. 또 볼까요? 이게 순서가 막 바뀌어 있네요. 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그죠? 이거는 남이었다. 아, 요거는 저 거진 위에나 아무튼 그렇게 제가 자료를 다 봐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스냅 사진들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있고. 요거 아무것도 아닌 전용 주차장 뭐 등대 생성구 요런 게 있는데 요거를 흑백으로 변환하면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온다. 이거는 경험치예요. 이거는 뭐 사진을 많이 찍어봐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이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흑백으로 찍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비닐 안에 있는 그죠? 주방 기구들이 나와 있는 사진. 종이 안에 이걸 홍련암일 거예요. 홍련암에서 남녀가 손을 같이 카메라를 잡고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그걸 또 보고 있는 남자들. 이런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항상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있든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요 다음 동작이 뭐가 될 거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순식간에 찍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이속 모양을 손을 뻗치길래 슈팅한 거예요. 꼬맹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홍련암에 와 있는 꼬맹이들.
길 가다가 젊은 청년들이 낚시하고 있는 거에서 슬쩍 그냥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이건 훈련하고 있는 장면, 인면구조 훈련 장면, 여기서 깨어 찍었어요. 요 장면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저희 친구들이 뭘 찍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장면 이렇게 찍혔어요. 흑백으로 변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서 변환하면, 이렇게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을 하면 이런 유형의 사진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주문진에서 찍은 것 같은데, 주문진에서 전화기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진 애호가들. 사진 애호가들과 주문진에 있는 등대. 그죠? 재미있게 찍혀있죠? 스냅스냅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저기 그게 어디더라? 스타벅스가 아니고 뭐라 그래? 테라로사 본점이 아니고 두 번째 점이라 그러던가? 거기에 테라로사 되게 모던하잖아요. 그 광경을 찍은 것이고요. 예, 이거는 장소는 지금 생각이 안 나. 장소 단비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주문진 해수욕장인가 아니면은 정동진일 거예요. 아, 정동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동진이나 예술 구조물과 거기서 발을 굴리면서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스냅한 사진. 이 사진을 찍는, 순식간에 찍죠, 그죠? 이것도 역시 정동진.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 찍을 때, 요 밖에 나가서 찍어요. 밖에 나가서 찍으면 소나무는 찍히지만, 뭐, 고현정 소나무가 뭐, 무슨 그 소나무는 찍히지만, 재미는 없어요. 저는 일부러 실내 안에 들어와서 실내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정동진에 있는 소나무들을 찍었습니다. 재밌죠? 아, 이건 제가 그날 잔 방. 아주 특이한 방이었어요. 보십시오. 이 침대가 쏙 들어가가지고, 되게 들어가면 아늑하더라고요. 이게 하슬라 호텔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묵었던 호텔 방도 찍었습니다. 여기는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 촛대바위가 있는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두 분을 스냅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아마 화진포 해변이냐. 화진포 해변을 찍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재밌죠? 그렇죠. 일부러 수평선하고 요거 딱 맞춰서 찍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디자인 해놓은 디자인, 마을 풍경, 모던한 로봇, 바다, 사람들, 유원지, 뭐, 풀, 현대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다 배치돼서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찍으면서, 구성을 해나갈 것이냐, 구성을 한 뒤에 아예 콘티를 짜고 찍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우선 콘티를 대충 짜고 나갔는데, 상황이, 현장 상황이 그걸 전혀 받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 택리지, 또 77분 국도와 7분 국도를 잇는 루트 777이라고 하는 개념만 머릿속에 넣고 닥치는 대로 찍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주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딱 유사한 스타일로 찍혀 있어요. 그죠? 제가 패턴화하는 유사한 스타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편집을 해서 책을 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한 것들은 택리지 루트 777 여기 영원 탈곡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면 펀딩도 할수 있고 작품집 펀딩과 원포인트 레슨을 동시에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면 여러분들이 펀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펀딩 참여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집 금액을 송금한다. 제가 이 책을 10만 원짜리 책을 딱 한정판 300권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300분에게 책을 소진하고 나면 사실상 이 책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책이 한정판 책들이 고가로 다시 시중에 돌게 되는데 제가 찍은 멋있는 사진집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시고 또 작가 펀딩도 하시고 1타 2피 그죠? 저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펀딩 하는 게 있어요. 책만 펀딩하면 10만 원이고요. 평일날 저와 함께 촬영을 하면 15만 원. 이제 강의료라 생각하셔야 되겠죠? 토요일 날 펀딩하시면 저와 함께 또 토요일 날 촬영하니까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다 저에 있습니다. 루트 777 일정은 루트 777 세부 일정표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2차 촬영이 끝난 상태입니다. 3차 남해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김홍이가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은 안 되더라도 책이라도 한권 사줘야 되겠다, 이런 고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책만이라도 펀딩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제 개인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책을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사진 찍는 기회를 앞으로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이제 또 바이크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촬영을 해서 책을 읽는 그런 기획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딩 잘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